아니, 얘가 지금 화라는 유튜브나 하고 잠만 자고 있는 거야? 이거 좀안 되겠네. 야, 일어나봐. 안 일어나? 아, 10분만 더 잘래. 여러분들, 야, 이 나만 찾았습니다. 아, 보세요. 야, 올라오자마자 찾아버리네 이걸. 여러분들, 저기. 저희는 저 우라마처 나무를 두 단락 올라가서 한번 확인하고 올게요, 제가. 자, 먼저 이렇게 서 있는 나무 제가 어떻게 쉽게 작업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들, 겨울 채집 때 꼭 필요한 네 가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필수품이죠. 이거 없으면 그냥 손가락 날아가 버립니다, 진짜. 잘못하다가 상처를 크게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갑은 꼭 필수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필수템. 이 바로 영롱한 차트 보이십니까? 저와 채집을 몇 번 고작 몇 번 했는데 여기 보시면 날이 다 나갔어요 지금. 와, 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길래 이렇게 날이 다 나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면 저처럼 많이 잡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손도끼 하나쯤 구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무를 패고 그리고 나무를 깨는데 이 손도끼만 한 게 없습니다. 너무 큰 도끼는 힘들어요 들고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겨울 채집 톱다를 잡으시려면 꼭 필요한 건데요, 바로 삽. 이게 삽이 있어야 여러분들 흡사를 잡으시려면 땅을 파야 돼요. 땅을 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삽바통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흡사를 좀 잡을 거기 때문에 삽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닭땡소 같은 데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통이에요, 통. 여러분들이 이제 채집물을 담을 수 있는 통, 이런 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채집 시작하도록 하죠. 자, 그럼 한번 제가 이걸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흙을 너무 멀리 버리지 마세요. 멀리 버리시면 나중에 이게 복토할 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진짜 여기까지 버렸다가 이게 다시 퍼와서 여기까지 다시 넣는 게 너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다시 빨리 제가 파볼게요. 이제 바로 여기 앞쪽에다 여러분 넘어갈 각입니다. 빨리 넘어뜨려 볼게요. 그럼, 아, 그리고 여기 또 팁. 나무를 넘기거나 이제 푸실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나 없나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아니, 사람들이 있다가 이거 나무 맞잖아요? 깜빡합니다, 여러분. 꼭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드릴게요. 여기 턱은 없죠? 없는 데로 왔어요, 제가 일부러. 우와, 부산은 좀 나오겠는데요? 뭔가 좀, 오오, 계속 좀 나왔어, 계속. 여러분들, 유충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오, 여기도 있어, 여기도 보여, 유충이. 와, 진짜 많다, 유충이. 야, 바로 톱사슴벌레 유충입니다, 여러분. 성충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일단 빠르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충이 떨어져 있어요. 와, 톱사슴벌레 성충 수컷입니다. 이렇게 우람한 턱을 가지고 있고 붉은 빛을 갖고 있죠. 와, 진짜 예쁘다. 오랜만에 보니까 꽤나 대형 개체인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계속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여기 유충 나왔어요. 유충. 야, 여기 유충 빵댕이 보이죠? 유충 빵댕이. 자, 꺼내보겠습니다, 이제. 와. 와, 토실토실한 유충입니다. 아, 좋다, 좋아. 자, 여러분, 유충 또 나왔어요. 와, 유충은 진짜 질리게 나오네요.
산미면서 채집했더니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채집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춥기도 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제가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자 오늘의 채집물 일단 간단하게 진짜 한 시간도 안 돼서 잡았고요. 나무를 꼽는데 생각보다 조금 걸렸어요. 한 10분도 안 걸렸어요 나무 꼽는데. 근데 자 이렇게 톱사슴벌레 유충들이 좀 잡혔고요. 그리고 성충 수컷, 이렇게 큼직한 수컷 한 마리까지 나와줬습니다. 수컷 나왔으니까 만족하긴 해요. 뭐 암컷들이 지금 몇 마리 있기 때문에 이제 페어링 시켜서 산란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